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쑤시세요. 그러면 이 용왕 방패 장군이 잘 되리라고 장담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. 자, 그러면 닭띠분들 2021년도 삼재띠지만 금전후 총 흐름에 대해서 한번 닭띠들은 원래 지금 신축년을 들어오면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이제 시작점이 좋아요. 시작점은 좋은데 닭띠들이 의심병이 많다 했잖아요. 좀 의심이 많아요. 근데 이제 닭띠들이 초년 1월 달부터 새로운 시작점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. 새로운 문서를 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좀 상승세에 올라갈 수 있어요. 108계단 올라가듯이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이 되되 이제 대신에 건강은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건강은 많이 조심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원래는 금전은 조금 만질 수 있으나 이제 건강은 조심해야 되는 해요. 돈은 벌었는데 건강으로 치고 나가면 없잖아요. 흩어뜨려지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때는 건강을 체크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요즘 또 코로나가 많잖아요. 그죠? 그렇게 기관지 안 좋으신 분, 폐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시고요. 돈은 만지지만 건강해지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즉 선생님 말씀은 네. 돈의 흐름은 좋다. 예, 흐름은 좋습니다. 좋은데 건강을 챙겨라. 예. 그래야지 돈이 따라온다. 1월, 2월, 12월까지 따라올 수 있다. 아, 그래요? 네. 자, 그러면은 닭띠분들 중에도 분명히 금전운이 나이대별로 네. 다 조금 틀릴 거예요. 네, 그렇죠. 여기서 조금 그래도 요 나이는 금전운이 좀 베스트라는 나이가 있을까요? 신유생 41 닭띠, 네. 그 다음에 기유생 50세 닭띠. 이제 나이는 많으시지만 정유생 65세 닭띠. 아, 65세 이런 분들은 노후가 확실한 거네요. 노후가 확실한데 좀 힘들게 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근데 65세 이때는 이제 문서도 좀 지고 있으면서 안정기에 들 수 있는 해. 아. 원래 신축년은 좀 안정기에 들 수 있는 해예요. 네. 그런 부분이고 이제 기우생 닭띠는 53살은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. 소심한 사람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점을 가지는 53살 새로운 시작점이 괜찮을 것 같고요. 신유생 41는 이제 의해 보면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기인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. 같이 가신다면 원래는 금전은 만지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예, 원래 닭띠 건강만 조금 조심하시고 그래도 초년이 좋다고 했잖아요. 1월, 2월부터 좋다 하지만 그것만 너무 또 믿고 아 원래는 내가 좋단다. 그것만 하면 안 되고요. 네. 이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네.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쑤시세요. 그러면 원래 신유생 닭띠들, 이제 닭띠들이 원래는 발전이 있는 해니까 네. 이 용왕 방패 장군이 잘 되리라고 장담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